와, 오늘 완전히 대설주의보네요. 눈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아, 이럴 때 갑자기 이런 폭설을 만났을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륜구동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나 일반 전륜구동이나 이런 차들은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상당히 미끄러워요. 솔직히 미끄럽고 지금 운행하기가 힘드실 텐데 지금 여기 차체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표시가 있죠. 여기 지금 오프 표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미끄럼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이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는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불이 꺼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불이 켜집니다. 여기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바퀴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언덕이 있거나 굴곡이 낮거나 이쪽이 미끄럽고 이쪽은 안 미끄러울 때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쟤는 이제 요 기능을 유용하게 써먹어요. 뭐 비포장도로나 언덕길이나 그리고 빙판길 그리고 눈이 이렇게 온 길을 요 기능을 써서 쉽게 좀그 체인 없이 체인 기능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용하게 써먹는 기능이고요. 여러분들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번 운행을 해볼게요. 눈이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요 지금 바퀴 축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비스듬한 언덕길 같은데도 눈만 살짝만 와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데 요 기능을 쓰면 웬만한 경사는 다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눈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예, 폭설이 좀 고만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폭설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눈에 대비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